안녕하세요. 지금 천일문에 동사를 필요하고 있는데 6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6-1 6-1이 모여가는 거였죠? 자, 몇 청식이 몇 청식 되는 거? 자, 수동태를 되면 수동태가 되면서 SVO가 저 O가 S가 됐고 V가 B 플러스 BP가 됐고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 생략되는 자, 이런 형태가 돼서 얘는 3형식, 1형식 되는 형태 그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나에 의해서. 자, 여기는 나는 그에게 무엇을 줬어? 그가 나한테 링을 줬다. 저 반지를 줬는데 그럼 나를 데리고 와. 나는 그에 의해서 뭐를 받았어요? 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be given. 무슨 뜻? 감목이 주어로 오면 be given은 받다. 그 다음에 tell. 네, 누구한테 뭐뭐라는 사실을 말했어. 그럼 누구한테 감목이 앞으로 왔다고 말을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Be told? 듣다. 어머, 이건 완전하게 알아오라고 했는데, 그치? Be given? 받았다. Be told? 들었다. 그치? 뒤에 된 나오면서 이게 3형식, 4형식이 변화된 거고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몇 형식이 몇 형식? 5형식이 2형식으로 바뀌는 형태. 그쵸? 자, 얘는 얘가 요렇게. 그쵸?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원형 부정사가 예외였죠. 어떨 때 원형 부정사 쓴다? 동사? 뭘 때? 그치.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인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일 때? Yes. 사역동사 사지. 그치? 사역동사 직역동사일 때는 여기 동사 원형을 뭘로 바꾼다? to로 바꾼다. 그치? 원칙을 살려주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은 자, 별거 아닌데 드디어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S 다음에 김현우도 맨날 하는 말 S 플러스 V 플러스 띠리리가 있을 때 이 V에 포함된 게 바로 뭐야? 수, 태, 시제 시작 수, 태, 시제 수가 뭐냐? 단수복수 아까 닥터스가 나왔지? 닥터스가 나오니까 뒤에 동사에다가 S를 안 붙이죠 근데 만약에 닥터, 어 닥터가 나왔으면 현재라면은 S를 붙이겠지 3단이요 그 다음에 태는 뭐예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시제는 뭐예요? 시비시제. 밥이었네. 그치? 근데 이제 요거는 시제 태하고 시제가 나오긴 하는데 시제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시제랑 태랑 뭐한다? 결합이 되는 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고야. 미래조동사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이고야. 예스. 조동사는 뭐 엄청 많은데 will 뭐 조동사 뭐 can may 아 그래 그래 가져가서 보고 may 그 다음 또 뭐예요? 다시 갖다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자 can may 또 아는 거 뭐 있어? should 여러 가지 많은데 등등등 그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가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B 플러스 P가 오는데 B가 온다는 얘기지 이제 우리가 현재면은 현재 수동태는 어떻게 하면 돼? MR is 플러스 PP지 그런데 얘는 뭘 써줘? 무조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 그치?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다 그래서 조동사 B, PP 그러면은 미래일 때는 당연히 will 조동사니까 will be PP겠죠 그러면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가 뭐였어? have 플러스 PP지 이제 여기다 have 플러스 PP 해놓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였어? B 플러스 PP지 그치? 그러니까 B에 PP를 쓰다 보니까 been이 된 거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 have been PP 시작 have been PP 이따 적으세요 완료 수동 그럼 요거는 뭘까요? B동사 플러스 ing 이게 뭐야? 진행이죠 진행 B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이야 근데 거기다가 비동사 플러스 PP를 하니까 be being PP가 된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애랑 얘 앞에 있는 애랑 맨날 만나. 저 가운데가 been, being이 되죠. 오케이? 여기가 have been PP. have been PP. be being PP. 오케이. 자, 자 됐습니다. 자, 298 넘어갈게요. 자, nothing. 어떠한 것도. 자, not은 해석하기에 껄끄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Not any. 시작. Not really any. 로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해석하면 어떠한 것도 자, can be done. 무슨 태? 수동태. 앞에 조동사가 있어서.
자, 이루어질 수 없다가 되죠. 여기 낫이 있으니까. 뭐 없이, without hope. 그죠?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분, 이제 안 보이고, 그리고 안 들리고, 말도 못 하시는 분, 헬렌 켈러. 근데 많은 일을, 이루신 분. 그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hope과 confidence가 있으면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제 much, 많은 발전, 많은 진보가 이뤘어요, 이루어졌어요. 좋지요. 이루어졌어요. 자, 완료? 수동인 거죠. 그렇죠. 완료 수동인 거죠. 완료 수동. 이거가 has been made. 시작. has been made. 자, 요거는 뭐 플러스 뭐야? 조동 플러스 수동. 그죠? 조동사 플러스 수동이지. 위에 거는. 자, 그래서 지난 last 6 months. 지난 6개월간에 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내 영어에 있어서. 괜찮죠? 자, 그럼 여기 메인은 뭘까? 조동사. 왜 뭘까? 조동사. 왜 두 개네?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얘 세 가지 해서 조동사 플러스 PP가 됐는데, 그래서 BBPP. BBPP.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be compelled to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원래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이런 말이야. 강요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강요받다. 있는 그대로면 강요받다. 왜냐면 컴펠이 강제하다 이런 말이거든. 자, 이 똑같은 말이 두 개가 더 있어. Be forced to. 하나 더. Be forced to. 왜 forced to? 강제하다, 강요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 다음 be obliged to. Be obliged to. 왜 그러냐? obliged도 의무를 지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의무를 지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할지도 모른다. 뭘? 직면하다. 동사죠. face가 얼굴 아니에요. 직면하다. 뭐에?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But never fear it.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nothing은 역시 not any를 해석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떠한 것도 자, 개인 또 나왔네. 똑같은 말. obtain. 적으세요. obtain, come by. 그치?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함으로써 blaming the past. The past가 뭐라고? 과거지. 과거를 비난함으로써.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겠죠?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좋아요. 자, better weather. 자, 그럼 has been predicted가 딱 되는 순간 우리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완료. Okay, great. 완료 수동이야.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너무 좋다. This weekend. 앞에 슬래시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슥슥슥슥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더 좋은 날씨가 예측되어 왔다. 그쵸? 되어 왔다. 왜? 완료니까 되어 왔다라고 하고 싶고, 수동이니까 예측되다. 그쵸? 이번 주말에. 그쵸? 주말이구만. 일단. 303. 괄호 쓸 수 있나요? 후? 부터? 끝. 아, 끝까지네. 아주 잘했네. 그쵸? 왜냐? 앞에 문제 끝났어. 나는 이야. 어떤 이야? 나는 ordinary, 평범한.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이거 반대말, ordinary 반대말이 뒤에 나오네. has been blessed 밑줄 해야 되겠지? 무슨 수동? 완료 수동. 해석을 어떻게 해? has been blessed. 축복을 받아온 사람이야, 나는. 자, 뭐로? 그러니까 어떤 축복인지 얘기할 때 with를 써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아까 평범한의 반대말, extraordinary. 뭘 붙였어요? ordinary 앞에? extra. 그렇죠. 특별한 opportunity가 뭐라고? 기회와 experience 뭐라고? 경험. 그렇죠. 경험으로 나는 축복을 받아온 사람이야. 받아와서 받아온 평범한 사람이야. 그치? 나는 평범하지만 결국 이러이러한 것이 나를 축복해줘서 결국 나는 비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말을 내려서 in Brazil. 자, 브라질에서 around, 약이에요, 약. 똑같은 말, about. about, 약. 이런 뜻이 있어요. 약 20%의 누구? 자, the Amazon rainforest 하니까 열대 우리. 원래 열대란 말은 tropical을 써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마존 우림의 20%, 약 20%가 마음 안타깝게도 has been destroyed, 뭐야? 완료? 수동, 그쵸? 뭐예요? 파괴? 되어왔다. 되어왔다. 우리나라 말은 이상한데 내가 계속 직역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번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치? 405번 보세요. 자, from his grandmother, slash 들어가시고, 그의 할머니로부터 had been taught, had been taught. 무슨 수동이에요? 완료수동. 완료 수동이야. 특별히 어떤 수동? 어떤 완료 수동? from? 아니. 그리고 여러 가지 있으면 과거. 이제까지는 have, has를 했는데, 여기서는 과거 완료. 왜 과거 완료냐면, 그 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었던 거기 때문에, 그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치? 가르친 거 아니야? 그치? 뭐라는 사실을? 해보시면 he could achieve. 그가 성취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을 가지고? persistence. 무엇이 있다면? 끈기죠. 끈기가 있다면. 끈기 혹은 인내. 이런 말이에요. persistence. persist slash. 그 다음에 ENC를 붙여서 명사고, 그 다음에 persistent 하면 끈기 있는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끈기와 인내가 있는데, 인내 쪽에 가까운 걸로 perseverance. 하나 더 있네. patience. 그 다음에 endurance.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비슷한 말들이고, persistent가 약간 좀 끈기, 고집 뭐 이런 느낌과 가깝긴 해요. 자, perseverance 이런 거, 요거 다 42번 문제 있지. 모의고사 42번에 빈칸 밑줄에 놓고 단어 하나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로 다 나왔던 애들이에요. 중요한 단어들이야. 이거가 persistence. 자, persist가 지속하다. 그러니까 고집 있게 지속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할게요. Many flights, 많은 비행편들이 are being delayed. 무슨 태야? 수동. 딱 보니까 뒤를 보니까 수동이야. 근데 시제는? 진행? Yes. 특히 현진이죠. 현진수. 진행 수동 중에서. 자, 여기 due to 나왔잖아. 네모칸. 무슨 뜻? 때문에. Yes. 띠리 때문에. Blizzard 때문에. 눈? 눈보라. 보시지 않아요? 여기가 Blizzard. Blizzard. 자, 307번. 이 Blizzard 아마. 많이 이제 SF 영화에서 나옵니다. Your order. Order 하면 주문이죠.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너의 주문은, 네가 주문한 거는 is being prepared. 뭐예요? 준비되고 있다. 무슨 진행? 무슨 수동? 진행 수동. 자, 뭘 위해서? 배송. Shipping 하면 배송 발송이에요. 배송을 위해서 you can expect. 너는 기대할 수 있다. 뭐지? 배달을. 뭐뭐가 지나서 얼마 만에 2, 3일. 근데 어떤 영업일. 영업일이야. 비즈니스 데이니까 이게 토요일. 이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네, polar bear. 무슨 bear예요? 북극곰이죠. 북극곰은 are being driven. 자, 이렇게 몰아쳐지고 있다. 어느 쪽으로 가라고? extinction. 멸. 멸종이 되고 있다. 멸종으로 몰아지고 있다. 원래 이런 말이죠. 있는 그대로 하면, 직역하면. because of에 slash 들어가고, because of랑 똑같은 말 또 적어야지. 보이지? yes. 이제 due to는 완전 외웠지. 또? 무슨 to가 하나 더 있어. owing to. 아까 적었지. owing to. 왜냐면 오우가 빚지다. owe a to b. a를 b에 빚졌어. 그러니까 a는 b 때문이야.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on. 요걸 애들이 못 외우는 애들이 많나. on account. account 원래 설명 이런 말이야. 이거라는 설명으로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가 일어났는데 이거란 설명으로 이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거가 원이 되는 거죠. 뭐 때문이야? increasing. 자, 지금 높아지는 온도 때문이야. 어디에서? 그들의 서식지. 서식지가 뭐지? 지금 폴라바야 어디 살지? 거기 북극. 북극. 북극 영어로 D 적으세요. Arctic. 응? 어제는 안 알려줬는데 오늘 알아줘도 특별히. 그럼 이제 하나 더 특별히. 자, 남극은 Antarctic이야. 어차피 이제 저기 중국 전에서 또 나옵니다. 자, 남극이 The Arctic이고 Arctic 하면 북극이야. 왜냐면 북극을 더 먼저 발견했거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